아, 고맙다. 아무튼 오늘 저희 여섯 명이서 V앱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아, 도자! 아, 몰라! 파이팅! 사교적인 외교관형 ESFJ. 여기가 이제 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터뜨리냐? 터지면 되지. 자, 그러면 화음을 써보겠습니다. 정신 없죠? 이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듯이듯이 피어오네요. 이렇게 약간, 오케이. 약간 속삭이듯이 듯이 나요. 약간 담백하게 잘해요. 밴드니까 훨씬 낫고 피어오네요. 약간 아쉬워. 어가 약간 아쉽거든요. 따라다라 이거 신경 써줘야 돼. 어김없이 다가온 이 봄이 약간 박자는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가 꿈이어가지고 네. 랩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작곡도 하고 있는데 노래로서도 뭔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분 욕심이 욕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고 노래 실력도 약간 그 부뚜막 고양이과로 저 이렇게 몇 걸음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 가능성도 좀 보일 만큼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네, 약간 감흥이 없어요. 영화로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이거 CG겠지 막 이런 데가 영화를 보는 의미가 없죠. 뭐 분석을 하면서 막 그냥 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2030년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요. 다들 말씀해 주십시오. 나 이런 거 좋아. 상상하는 나도. 거. 나 그거 있으면 좋겠어, 진짜. 메이크업 그냥 띡한 바로 지워지는 거. 옛날에 우리 얘기하잖아. 나는 형인가? 바로 지워지는 거. 마스크팩도 그렇고. 바로 지워지는 거. 편하겠다. 그리고 그냥 바로 뭐 로션이나 저절로 다 해 주는 거. 발라지는 거. 띡하면 메이크업 돼서 샵 갈 필요도 없고. 저는 모든 질병들이 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치료하는 약. 그러니까. 그런 거 좋지. 만병통치약. 저는 자동차 바퀴가 원으로 돼 있어. 동그랗게 공. 그래서 옆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거. 내가 생각하는 걸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난 지금 이게 필요하면 앞에 생기는 거. 락키 씨는요? 뭐 큰 기대는 안 해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이 친구의 단점은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가지고. 맞아. 이 친구가 라떼넨을 되게 좋아해. 라떼? 라떼 적어야 돼. 라떼 친구. 라떼. 녹차. 라떼. 꼰락. 꼰락. 인사를 안 하면. 맞아. 이 친구가 인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 그치. 근데 그 본인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때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연습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연습생 친구들이 인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게 그 멤버들이 꼰대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 그렇지. 연습생들은 뭐라 생각했겠어. 인사 좀 많이 너무 존경해서 너무 떨려서 인사를 못한 건데. 그렇지.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얼마 그 상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한테는 또 라키 씨가 그런 점이 문제. 저 팔이 왜 저래요? 감전돼서 그래요. 털어야지. 말렸다. 말렸어.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인지 여기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네. 말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제 마음이고 저 이렇게 하거든요. 아, 열 번째라며 이거 지금. 아, 네, 열 번째예요. 아, 열 번째.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열 번째까지 온 것도 네. 네. 참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저는 네. 일단 약간 작업하거나 네. 약간 뭔가 연습을 하거나 네.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 라키는 말이 많아요. 아,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친구들 이러니까 음악 방송 갔을 때 만나거나 이런 게 조금 기회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언제 돌아오지 언제 돌아오지 우리가 언제 그때쯤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헛되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진 못했지만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밝은 날이 있으면 뭐 안 좋은 날도 있고 앞으로의 밝은 날이 조금 더 기대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라키 같은 경우는 음식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막 해서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라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많이 시도해서 저희한테 먹이곤 하는데 그 뭐지 국수? 비빔국수. 네, 비빔국수. 네, 맛있어. 비빔국수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 네, 저는 열무김치는 안 쓰는데 집에 있는 김치에다가 그 김치를 계속 넣으면 짜니까 백김치로 만들어서 좀 씻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해줬었어. 다니 초반 해주셔가지고 이거 하잖아, 하잖아, 하잖아. 형, 맛있는데? 아닌 것도 얘기하지 마. 자, 내 안에서 라면 끓이고 있을까?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갔다 올게. 저는 라면을 끓이고 갈게요. 자, 라키의 요리. 일단 물은 네 개 들어갈 거니까 일단 뭐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이렇게 양 많을 때는 그냥 먼저 넣어버려. 그냥 넣고 시작하는 게 넣고 그냥 넣는 거야. 더 이건 많이 넣으면 맛있다. 안 쓸 건데 오늘 럭키 럭키 씨. 네, 대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필요한 얘기하세요. 네. 빠밤 빰빰 빠밤. 완성을 했네. 야, 뭐야? 라키쉐프. 야, 미쳤는데? 미쳤다. 라키쉐프. 맛있게 드세요. 인서트 안 찍나요? 예. 네. 와. 와. 아니야? 어때?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그치. 게임이랑만 하니? 근데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임이. 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몰라요, 저도. 네. 모르고 사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받는 거예요. 응?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지? 응. 응? 스트레스가 뭔데? 스트레스를 받게 해봐. 하, 떨려. 잠깐만. 이런 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건 짜증이고 스트레스. 이거는. 그럼. 손이 쌓인다. 손은 쌓일 수 있어. 이건 마저 보이니까 눈에. 짜증이 어떻게 쌓여. 여러분들 스트레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대리하고 해드릴게요.